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했어요? 왜 7천년 학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 정돈이 돼야 돼요. 아하, 그 이유는 뭔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죠. 창세기 3장부터가 이제 시간색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담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12장부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7천년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걸 몇천 년으로 우리가 계산했어요? 2000년으로 계산했죠. 기억나시죠? 네. 2000년으로. 왜요? 아브라함이 아담 타락에서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1948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 2000년. 그러니까 그 2000년이니까 그걸 2000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아담 타락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몇천 년이에요? 6천 년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6천 년 학설이다 그런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을 보태면은 이 세상이 몇천 년 돼요? 7천 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7천 년 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을 소위 복음주의적 창조신학 그룹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주의적 창조신학이다. 창조신학.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그룹들이 있냐면 이렇게 보는 그룹들은 종말론 측면에서 어떤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냐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종말론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일부의 일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7천년 시각.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요 거기에 교단별 비유를 제가 드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이런 그룹이 있냐면은, 또는 상징적으로 보는 그룹이 있어요. 상징, 또는 은유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룹이 있어요. 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그게 문자적으로 2000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룹들이 있어요. 요 그룹들은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은 우리가 계산한 숫자들은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하나의 은유다. 또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또 많은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버리냐면 다윈의 진화론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게 내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아온 또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말하는 지금 6천 년 전 지구의 나이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몇 억 년이라고 그랬어요? 45억 년으로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 비크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동시에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진화론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적 또는 자기네 종교적 어쨌든 진화론 사상을 가지고 지구를 45억 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45억 년으로 보는 이 그룹들을 종말론 측면에서는 무슨 측면이냐면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일부 무천년주의자들. 그리고는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세계 어디나 가나 이 부분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요. A라는 내 친구 크리스찬에게 7천년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면 7천년 이야기하고 아담의 그 타락을 지금부터 6천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빔밥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비빔밥이냐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창조에 관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 타락을 계산하는 창조, 진화론 사상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진화론 사상을 믿지 않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이런 이것 때문에도 비빔밥이지만 교회 안에, 교단 안에 또 뭐냐면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종말론 사상이 거기에 또 달라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은 이 사상과 연계가 돼 있어요. 종말론이. 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이런 기초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요한계시록 공부는 말짱 헛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부분에서도 교회 안에 복잡한 이해가 있고 종말론이라는 그 측면 안에서도 교회 안에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교단이 어떤 부분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교인들의 그 생각도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예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설교 속에서 또는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교인들이 자리매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뭐 평생을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자신들도 이것이 까릿까릿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왜 그럴까요? 이 교계라는 게 무슨 밥이요? 비빔밥이기 때문에 비빔밥이다. 신학교도 보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 스타일 외에는 다른 재료를 비빔밥 재료를 허가를 안 해요. 또는 자기 교단 출신이 아니면은
단에 쓰게도 못해요. 왜냐하면 딴 재료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할까 봐. 재료란 말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이 비빔밥 안에 내용들, 고사리도 집어넣고 참기름도 집어넣고 뭐하고 뭐하고 비빔밥 복잡하잖아요. 그 비빔밥의 내용을 그 안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가 어떤 재료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하 이게 어떻게 생긴 비빔밥이구나. 그러면 내가 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재료는 뽑아내서 따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 저 사람은 비빔밥으로 옷 입혀졌구나. 그걸 이해하시고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론을 알아야지만 이 비빔밥 내용을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분석해 내야지만 이 복잡한 이 세대에 분별력을 가지게 돼. 분별력. 그리고는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설교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랬거든요. 이 깨어나야지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양한 이 신학 이론들이 비빔밥처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선 인정하시고 그 안에 비빔밥의 내용을 내가 잘 들여다보고는 분석해야 돼요. 이걸 분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종말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그걸 제가 우리 많이 공부했지만 그 발생 순서부터 내가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발생한 종말론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로 발생한 것이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리고 세 번째로 발생한 것이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최근에 19세기에 와서 발생한 것이 세대주의. 세대주의. 이렇게 네 가지가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그 안에 깔려있는 사상이 뭐고 이것을 제가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황 목사님은 우리 아미는 무슨 종말론에 선호합니까? 무슨 종말론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란 무언가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란 무언가.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작은 제목이에요. 작은 제목이 뭐냐면, 왜 역사적이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거기에다가 역사라는 단어를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넘버원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알겠죠? 뭔지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어떻게 보냐면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컨대 아담 타락도 역사적 사건이고 에녹 622년 또 노아 다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홍수도 실제다. 바벨탑 사건도 홍수에 의해 실제다. 다 보는 거예요. 다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담 타락이 주전 4000년이다. 그렇죠? 지구 나이도 주전 4000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6000년 전이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보는가?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할 때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도 실제 역사적으로 천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천년 왕국이 나타날 때인데 그것도 역사적 사건으로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리고는 요 천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천년씩 살고 채소 먹고 우리 공부했죠. 이것이 어느 기간의 회복이에요? 아담 타락에서 홍수까지 그 기간의 회복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기간에 회복되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생각나겠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역사적 사건이다.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이 역사적 사건이 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이다 그러는 게.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전천년주의라 그러느냐? 왜 전천년주의라 그러느냐? 이 전천년주의라는 이야기가요, 역사적이란 말을 historical 그래요.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를 뭐라 그러냐? historical premillennialism 그래요. 풀이라는 건 전이란 소리죠. 그다음에 밀레니엄이란 건 천이란 소리예요. 원래 밀리미터 프리밀레니아리즘 그래요. 아주 길어요. 풀이라는 건 전에 밀레니엄이라는 말은 천이란 소리예요. 우리 밀리미터 그러죠. 밀리미터. 그래서 천이란 소리. 그러니까 역사적 전 천년주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에 왜 전천년이라고 그러냐. 요 풀이란 단어가. 왜 전천년주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전천년주의라고 그러냐면요. 항상 이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재림이 스타팅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His second coming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일어나게 오는 직전에 재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요. 천년 왕국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보는 그 이론이. 그래서 전 천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있으면 즉시로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딱 오면은 즉시로 천년 왕국이 오는데 그 천년 왕국이 상징적인 천년 왕국이 아니 문자적으로 그대로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질문해요. 역사적이란 뜻은 뭐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실제 역사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도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그거예요. 왜 전 천년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천년 왕국 직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예요.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학설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바꿔서요.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설이 언제 만들어졌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AD 30년에서 요 590년까지 요 기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Early Church Period 그랬죠. early church era.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이 학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초대 교회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 교회 때 열두 제자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2 disciples. 열두 제자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폴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또 이때의 지하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카타콤이랬죠. 카타콤. 카타콤 크리스천들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여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313년에. 그렇죠? 네.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도 생겨나고 또 정교회예요. 오토닥스. 오토닥스 처치도 정교회도 만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또는 시리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413년 이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요 이 정교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나 저는 오토닥스 정교회나 이 크리스천들이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상을 갖고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early church의 크리스천들이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노트에다 적으세요.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특징을 내가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 첫 번째 특징은 뭔가면요. 우리 제가 그동안 설명한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11장을 문자적으로 본다. 또는 역사적으로 본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천년 왕국도 문자적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7년 환란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여기 7년 환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항상 내가 이야기하듯 공중 재림 airy appearance. 예수님의 공중 재림인데 이 사이에 여기 이거는 웨딩 피스트죠. 혼인 잔치. 요 기간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혼인 잔치 요 기간이 7년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분들이 뭘 보냐면 요 7년 환란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그냥 7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고 7년 환란도. 그다음에요. 7년 환란 일어나기 전에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Rapture. 네, 이것을 환란 전 들림이라고 그래요. 환란 전 들림이. 근데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 이 들림 시기가 세 가지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들림 시기를.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그래서 환란 전 들림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걸 쓰면 프리 전이라는 소리죠. 환란을 트리뷰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트리뷰레이션을 환란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들 중에서 세 가지 있는데 환란 전 들림 받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환란 중간에 그래서 이것을 mid tribulation이라고 그래요. 환란 중 mid 또는 세 번째는 요 환란 다 끝나고 들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포스트라고 그래요. 포스트 환란 후 tribulation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대부분이 믿어요. 이것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중에 제가 계시록을 이제 강의할 때 또 이걸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환란 중 트리뷸레이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이제 성경 구절을 내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환란 후는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란 전 들림 받는 사람은 환란을 겪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또는 세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말 잘 들으세요. 들림받는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오늘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오신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들림받는 사람들이 소수의 신부감들 여기 웨딩 피스트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들림받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 세대 만약에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면은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은 이 우리 세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이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잘 전하는 사람은 들림받고 안 그러면은
이 엄청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전천년주의자들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 전 3년 반이라고 그래요. 요걸 전 3년 반, 요것을 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 미드를 믿는 사람들은 전 3년 반은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림 받는 받긴 받지만 우리가 이 해프는 이거 고통 같이 경험하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라고도 보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웹에 들어가 보면 별난 소리들 다 해요. 이런 게 시스템이 정돈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7년을 환난을 다 거친 다음에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별로 인기는 없지만 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다시 말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열심히 교회 잘 섬기시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들림받아서 환난을 피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느 주위 훈련받은 사람이요? 예? 프리트리블레이션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은 어떤, 나는 프리트리블레이션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빼도 박도 못하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항상 우리 신학자들이 Are you pre-trib? Are you mid? Are you post?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요. 왜? 우리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먼저 점검을 해요. 우리 학자들끼리. 예, 그래서 날 보고 그래. Dr. Wang, Are you pre-trib? Mid? Post? What is it?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I'm a pre. 그러면 돼. 이런 랭귀지들이. 그러면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이 서로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재미있죠? 아직 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히스토리컬,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남발나가 잊어버렸어요. 몇 번째 되는지. 내가 볼 때 한 여섯 번째 되는데 뭐냐면 다들 산고신학을 믿어요. 산고신학을. 우리 산고신학 공부했죠? 산고신학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임신된 것이 언제예요? 창세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산고가 시작되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교회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산고가 교회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다가 점점 심해져서 예수님이 재림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 때, 이때는 아주 심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산고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이걸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히 믿질 않지만 이런 사상을 어렴풋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요때 첫 500년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하죠. 네. 일곱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국가관이에요. 국가관. 저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국가의 우두머리들, 왕들, 대통령들,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울 사상을 딱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 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또 디도서 3장 1절에서 10절이 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요 성경 구절들 보면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네로 왕의 핍박 속에서 이 사람이 국가관을, 왕 지도자관을 어떻게 가졌냐면, 왕은 악한 왕이나 선한 왕이나 하나님이 임명한 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된 사람을 예컨대 반대하거나 저희 반정부 운동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것은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믿는 사상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 구절 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이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에 보면 바울이나 이 베드로가 그렇게 크리스천들의 핍박받는 속에서도 이 로마 제국의 왕들에 대해서 악담을 하거나 또는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거나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행동도 본인들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그러면요, 그 다음에 잘 들어서 이분들이 이런 사상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이 구약의 냉통한 사람들 안에 바울 같은 사람이 구약에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에서 바로왕을 딱 봐요. 바로왕. 바로왕은 출애굽기 4장 21절이나 7장 3절이나 이런 데 딱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 400년 한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못돼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거 여러분들 노트에 잘 적으세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노예 생활 400년 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예언하신 거예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창세기 잘 적어놓으세요. 15장 13절에서 16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 당시엔 자녀들도 없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장차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없었을 때. 이 예언을 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디자인이요?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있다가 나오는 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신 것을 물리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르쳐주려고
그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걸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아브라함에서 이 디자인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아니고 야곱 때도 아니고 요셉 때 4대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있었잖아요. 자, 이 디자인 속에서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건 지금 왜냐면 이 사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 모든 오늘날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400년이 딱 됐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400년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이 돼서 나와야죠. 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뭘 하려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보여주려고. 자,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나오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쯤 돼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더 심하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고생했냐면요. 이 자녀들이 울부짖고 아주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백성의 울부짖음과 괴로움을 내가 듣고서 네 백성들을 이제 거기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제 이 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꼭 문구만 보면 그래요. 네 백성이 이렇게 지금 괴롭습니다. 했기 때문에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하고 괴로워하고 하고 해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는 그 안에 괴로움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모세대로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보고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큰 그림 이 어린 양 사건을 모세도 보지를 못했어요. 봤겠어요? 못 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디자인이 된 것을 모세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지도자인데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참새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갖고는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일곱 번이나 했어요. 모세가 이 사람이 미리 다 알았으면 못합니다 말 안 하죠. 예. 그냥 역사를 참새 시각으로만 딱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어땠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 민족이 저렇게 고생하니까 내가 가서 이제 해야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간 거지.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민족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을 딱 보면서요. 제가 선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근 40년 가까이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미주 교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민족은 전 세계의 어떤 민족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어디 가나 교회를 만들고 우리 민족은 어디 가나 목사들 많고 전도사 많고 신학생 많고 전 세계 어디 가나 우리 민족은 좀 특수한 민족이에요. 그리고는 요 조그만 나라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보낸 거예요. 영국도 비교도 안 돼요. 카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유럽의 어떤 나라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영어도 잘 못하고 국제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쩐지 하여튼 깡으로 막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코리안 미셔너리들 보면 아유 그냥
raw material 같대. 원자재 같대. 원자재들. 그 사람들이 표현한 raw material이지. 훈련이 안 된, 인격적으로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영어도 못하지, 국제화 안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실력도 있는 것도 아니지. 생긴 것도 자기네보다 못하긴 못생겼지. 어디다 갖다 발랄 그 비교도 안 되는데, 나가서 뛰는 거 보면 자기네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모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보면요. 그 40년을 내가 나도 그 그룹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러다가 지금 이 나이가 된 사람인데, 딱 보면, 아, 이게 특별한 민족이구나. 예. 중국이 저렇게 까불어도요, 우리보다 큰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저 차이나가 우리의 영적 자손들이요. 과거 50년 들여다보면요. 가까이 20년을 보면요. 예. 그 안에 우리의 자손들이 깔려있잖아요. 우리 코리안 미셔너리들이 가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큰 대국이지만요. 코리안 미셔너리 가지고, 우리 코리안 미셔너리 하면 미셔너리만이 아니에요. 코리안 교회 전체가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되고, 예. 그렇게 보면, 아,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특별히 마지막 때 파수꾼과 추수꾼으로 쓰시려고 우리 민족에 기름 부으셨구나라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요, 선진국의 교계 지도자들, 선교 전문가들, 신학자들, 어쩌다가 저는 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동역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거 그래요. 처음에 2000년도 전가 1900년까지만 해도 우리를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았어요. 제가 미국인 신학교에서 백인들 놓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이놈들이 그래. 어떻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동양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지? 이 신학계는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다 목이 굳어요. 뭐. 저쪽 동네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부들도 많이 해요. 네. 이런 사람들 앞에 동양 사람이.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놈들이 이제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코리안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인정을 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 나라가 주님께서 선교대국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10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더 부흥하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 민족이기 때문에, 예, 선교 민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왜? 선교 민족이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예,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선교사 나라가 되려면 존경받아야 돼요. 나라가.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부흥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에 맞춰서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아주 프론티어, 전방에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교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블레싱을 내려주시는데 정치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지금 많은 거예요. 이 정치적인 문제. 우리 민족이 요새는 이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모두. 국민들 전체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느끼는 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가까이 되니까 속상해가지고 막 우는 모습이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큰 눈으로 볼 때 그 속상한 게 싹 가라져버려요. 그 속상한 것이 엊그제 8월 15일 그 정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뭐 했죠? 예? 반정부 그거 했잖아요? 아무개 내려와라 뭐 어쩌고 막 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주동이 됐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종말론 사상이 다른 사람들도 거기 다 있고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막 섞여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외부 사람이 보면 크리스천이니까 다 같은 줄 알지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안에 크리스천들만 있어요. 로만 카톨릭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광화문 집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교 다원주의도 많고요. 후천년주의자도 많고 깔려있는 게 그 안에.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하, 우리 민족의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이제는 400년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상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들의 단언 안에 그런 사상,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여러분들 그 8.15 그 집회에 다 나가세요.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 있는 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비평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왜? 이분들은 막 울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의 이 성서의 이 깊은 이것을 그냥 인간이 자기의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 가지고서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찰랑찰랑찰랑하는 물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것을 깨닫고는 세상 것을 다 집어던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 학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가관을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바로 왕을 악하게 만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이 뭐냐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왕국에 70년 노예 생활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 아들은 내가 임명한 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예레미야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종이다.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에요? 43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요.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나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명하신 종들이에요. 그러다가 그 종이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때가 차면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볼 때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사용하는 종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그분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두 짐승이 활개를 치고 다닐 거다 그랬잖아요. 이 두 짐승들 이분이 이미 2000년 전에 디자인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와서 이 두 짐승이 지금 활개를 치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 이 세력 안에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왕들 이 영향을 받고. 그럼 우리도 지금 보면은 우리는 피부로 느끼잖아요. 아, 저 안목의 대통령은 무슨 친중이다, 친미다, 뭐다, 뭐다, 뭐다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이 로만 파티카이나 제수윗 세력의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청와대 그룹들은 제수윗 그룹들이라고 그런 말 많이 듣죠. 예. 이 제수윗 그룹은 중국의 시진핑 그룹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중국 그룹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 사고, 땅 사고, 뭐 선거에까지 영향 미긴다 그러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그놈들이 그렇게 까불게 놔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파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파하지만, 아파하는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함으로써 이 시대의 역사를 내가 직시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게 연계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고 내가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하에 참관을 안 하는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왜냐? 우리는 무슨 시각 갖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분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나와서 성전을 지어주고 하는, 다시 지어주고 하는 일들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지켰어요. 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기름 부음 준 내 종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의 장중에서 지구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안에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그런데 악한 왕이 더 많은 거예요.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이 7천년을 우리는 뭐로 봐요? 하나님 자녀들 창조 목적 학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들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생해요?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기 구약 스토리. 이 기독교 이 신약 스토리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역사적 전천년제의 특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가 이 특색을 조금 길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세상 왕들 보는 시각이에요. 오케이? 세상 왕들 보는 시각이 바울 시각, 베드로 시각, 이 카타콤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 다가 악한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이분들의 대항을 하질 않았던 그룹들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의 사상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상은 유대인을 향한 사상이에요. 유대인. 요 그룹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들은 반유대주의 사상가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엔타이세메티즘이라고 그러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어떤 사상이냐면 친유대적 그리스도의 신비 사상이에요. 조금 길어요. 친유대적 그리스도의 신비 사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미 식구들은 제가 설명하면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왜 5대 죽는 사건이 일어났냐? 그럼 5대 죽는 사건이 뭐예요? 노트에 다시 적어보세요.
나라가 주 70년에 나라가 폐망됐고,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됐고,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됐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않는 족속들이 됐고, 가는 곳마다 반유대주의로 엔타이세메티즘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 공부했죠. 미움을 받는, 이 다섯 가지의 미움받는 족속으로 된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그룹들은 어떻게 믿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위 죽는 사건, 다섯 가지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나? 이걸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패망했다 보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이분들은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다, 유대인 놈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심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천년주의자들하고,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이 거의 강했어요. 후천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와서는 좀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 천천년주의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사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미 디자인된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이 우리 다 공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말했어요. 모세야, 네 민족이 눈이 감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눈을 뜨게 될 거라라는 것을 예언해 준 거예요.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요것을 모세는 주전 1500년 안에, 요것을 주전 700년에 호세아에게도 또 그랬어요. 가르쳐 줬어요. 호세아에게 주전 700년에 호세아서 3장 4절에. 그리고는 똑같이 700년에 이사야에게도 또 똑같이 이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사야에게도. 그리고는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69편 22절 23절에. 이런 유명 인사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준 거예요. 모세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모세야, 네 민족이 나를 보진 못하고 눈이 감겨가지고 부끄러움 당할 터인데, 그 대신에 이방인들이 눈을 뜰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것을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말했던 바울이 모세, 호세아, 이사야,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인용하면서 내 민족이 왜 이렇게 크리스천이 많지 않은가?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구나. 이것이 모세에게 이미 디자인됐었구나. 호세아, 이사야, 다윗에게 이거 다 알려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다섯 가지로 죽어야지만 뭐가 와요? 이방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디자인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 죽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러는 바울아 그러면 언제 유대인들이 눈을 뜨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유대인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거의 차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을 믿는 그룹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유대 사상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유대 같지만 아닌 거예요. 깔려있는 게 무슨 사상이? 친유대적 그리스도의 신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무천년주의를 할 때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완전 반유대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이 팀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선구가 1장 19절이죠. 뭐냐? 요한아, 네가 지금 본 것과 현재 있는 것과 장차 있는 것을 기록하라 그랬죠. 1장 19절에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현재 있는 것은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들이에요. 아시아 일곱 교회들. 그리고 이제 장차 있을 것을 4장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22장까지. 그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사상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뿐 아니라 일곱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는 사상도 우리 공부했죠? 이 사상은 뭐냐면 교회 시대에 이런 일곱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을 것을 일곱 개 스타일이 있을 것을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사상인 거예요. 네. 됐어요? 이제 평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몇 마디만 더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지금 요 초대교회 요 크리스천들이 참새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참새 시각을 가졌냐면, 바울도 내가 볼 땐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여기 유명 인사들 다 어떻냐.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언제쯤 오냐? 약 한 500년 정도. 500년 전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원이 뭐냐면 조금만 참자. 이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을 조금만 참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때로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이분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이 세상을 몇 년으로 본 거예요? 1500년으로 본 거예요. 2000년과 이 500년. 오케이? 노트에다 적으세요. 그 노트에서 이 세상을 1500년으로 본 거예요. 바울도 그런 한정된 참새 시각을 가진 분들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 사상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황제인 거예요. 노트에다 적으세요. 이제 그 제목을 적으세요. 이 1500년 사상을 가장 싫어했던 분이 로마 황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 황제는 이 시대 이때 황제로서 황제 숭배 사상을 받는 신이에요, 신. 로마 황제가. 그리고는 두 번째로 로마 황제는 자기 밑에 수 없는 왕들이 많잖아요. 그 왕들을 지배하는 왕 중에 왕이 로마 황제가.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특히 기독교를 자기가 인정해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380년에 로마 제국이 완전 기독교가 이제 바벨론 종교 없애버리고 380년에 완전히 국교가 된 거예요. 국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요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자꾸 말하냐면 참자, 조금만 있으면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조금만 참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왕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천년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분 밑에서 왕 노릇한단다. 고마도 다 적으세요. 예?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은 이제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왕이 된단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 중에 왕이시고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요 자기가 인정한 기독교인들, 이 로마 가톨릭이죠, 정교회죠, 이런 사람 등의 지도자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느냐? 그래가지고 그 중에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유명한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신학자거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430년 때, 이 사람이 430년에 죽었는데, 이 어거스틴과 몇몇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돼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종말론을 다시 재정립한 거예요. 어떻게 정립했느냐? 황제님,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그게 잘못됐습니다. 성서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럼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게 아니고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이때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 영적 천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아주 긴 세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세월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황제님, 그럼 긴 세월이 얼마나 기냐? 그러니까 그거는 수만 년,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황제님. 황제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교회의 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년왕국이 문자적 천년왕국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주의라고 합니다.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라는 게 그 무천년주의가 뭐냐면 아라는 말은 이 라틴 말로 없다는 소리예요. 아 밀레니알리즘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중세 교회들, 이 미들 에이지, 이 중세 기독교는 다 무천년주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로 변해서 성경을 상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 그것도 상징화 시켜버리고, 그게 만약에 2000년이라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7000년 학설을 어떻게 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 무천년주의를 믿는 교단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말씀했죠. 7000년 이야기라면은 싫어하는 사람 많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이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상이. 하나만 잠깐 더 해봐요. 하나만 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이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이 비빔밥인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거기다가 또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또 거기에 또 붙어버린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요, 예정론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정론도 이 극단적 예정론이 있어요. 하이퍼 칼빈이즘 그래요. 이건 인간 책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극단적 예정론이에요. 무슨 나쁜 짓 해도 다 괜찮아. 다 구원받아. 우리 이미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무효가 안 되고 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야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온건적 예정론자들이 있어요. 마일드 칼빈이즘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린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의 인간 책임도 필요로 한다라고 보는 사람. 그럼 우리도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정론인데 예정론적 자유의지론이에요. 저는 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예정의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을 또 다 해야 돼. 그럴 때 그 책임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지고 상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것 잘못하면은 구원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것을 예정론적 자유의지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예정론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 예정론. 온건적 예정론, 예정론적 자유의지론이지. 그 다음에 알메니안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자유의지론이라고 그러지. 우리 인간의 책임을 구원은 내가 행위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책임이 있다네.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디자인해놨지만 내가 그것을 노력을 해서 잡아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 알메니안주의도 자유의지론도 극단적 자유지론이 있어요. 전적으로 인간 책임이다, 구원은. 이렇게 보는 분들 있고요. 온건적 자유지론자들도 있어요.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알메니안주의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기독교와 아니 비빔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같은 크리스천들이지만 종말론이 다르고 예정론, 무슨 론, 자유지론이 또 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가르침을 나누려고 할 때 반응이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반응을 보여줄 때는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또 주님께서는 그런 같은 반응을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을, 이 기독교계를 단순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기독교계가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보통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 신학을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정돈해가지고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나눠주는 게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AMI 식구들은 이 분별력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실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것을 잘 정돈하는 능력,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우리 8.15 집회 같은 것도 딱 보면은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잘 보고는 정돈하고 소화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난 나름대로 내가 이것을 소화하는.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이게 마지막 때에 특별히 불리움받은 나라구나. 그래서 이런 산고를 겪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역사적 전천년주의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안 보시면 우리 교회를 못 나와요. 조금 도움이 돼요? 아이, 힘들게 설명했어.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쪽 코너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 세대에 우리에게 분명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과 사물들과 사람들을 볼 수 있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이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성령님이여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주변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일,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남을 못할 때는 이것을 나누는 해외 우리 동역자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 뜨고 제가 축도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